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기는 뼈는 뼈 안에 구조물이 구멍이 뚫리듯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시골 가면 많이 있었던 수세미, 늙은 호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주 껍질은 딱딱한데 쪼개보면 안쪽은 구조물이 거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뼈에 속 안을 채우는 해면골이라고 하는 캔설러스 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물을 유지할 만큼 튼튼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시면서 성 호르몬 중에 일종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뼈에 생기는 뼈를 활성화시키고 뼈가 약해진 부분을 다시 뼈를 만들게 하는 뼈의 조골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조골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뼈가 원래 정상적으로 좀 약해진 부분은 다시 새로운 조골세포가 찾아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면서 서서히 아슈라백작의 얼굴처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보통 폐경하시고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일반적으로 이런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중심을 담당하는 척추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자주 부러지는 고관절, 대퇴골두, 이렇게 두 군데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폐경이 되실쯤 되거나 아니면 폐경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보통 평균 한 65세 전후 여성이라면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좋고, 혹시 또 그런 문제가 우연하게 발견되거나 검진을 하셨을 때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뼈가 좀 약하다, 골밀도가 수치가 좀 낮아져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서 살아가셔야 뼈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약해지는 과정으로 가면서 외상이나 외상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척추체나 고관절 주변의 골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척추뼈가 골절이라고 들으시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골절인가요? 금이 간 건가요? 충격을 받은 건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료나 치료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말인데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팔이나 다리에 있는 장골, 긴 젓가락처럼 긴 뼈들은 부러진다고 하는 거가 제 팬처럼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부러지거나. 근데 척추뼈는 그런 식으로 부러지는 경우는 아주 좀 드뭅니다. 그렇게 부러지면 아주 큰일이 생기고요. 척추뼈는 크래커가 주저앉듯이 푸석 주저앉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일단 발생하면 임상 증상이 자세를 변화시킬 때 굉장히 불편하세요. 나는 다치지도 않고 잘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다음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막 10분, 한 15분씩 진짜 살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게 와요. 나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요. 보통 자녀분들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내가 며칠 지나봤는데도 이거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 실제로 한 70세 전후 환자시고 그게 한 2, 3일 됐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좀 전문가에 찾아가셔서 아프신 부분을 한번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상 의심이 된다 그러면 좀더 자세한 정밀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골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를 전문가랑 좀 상의하시는 게 좋고,